네,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평화지역 숙식과의 서왕장 과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과장님 최근에 이제 접경 지역 저희가 평화지역이라고 하는데요,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우대업소, 군장병들을 위한 우대업소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.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평화지역은 국방개혁과 유세지역 해제,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 발생으로 군장병 복무 통제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를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우대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우대업소가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고, 뭐, 군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? 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군장병들에게는 결제 금액, 이용 금액의 30%가 할인됨으로써 군장병에 할인 혜택이 있고 또 업소에게는 더 많은 어떤 그 군장병이 더 많이 찾음으로써 그런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네. 군장병 우대업소가 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. 희망하는 업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선정이 되려면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군장병 우대업소는 가격이라든가 어떤 그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위생 수준 이런 부분들을 군청에 신청하면 군청에서 그거를 평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. 음식, 숙박업소 위주로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PC방이라든가 이 미용실, 군장병 등 군장병이 선호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업종으로 열어놨습니다. 확대하였습니다. 선생님, 지금 이제 끝으로 지역 계속 아직까지도 접경 지역 같은 평화 지역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으시잖아요. 지역 상인들께 뭐 당부하시거나 뭐좀 하실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군장병 우대업소가 특별히 지역 경기 활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.